토크를 시작을 해봅시다. 그림쟁이 제일 빡치는 순간 월드컵 한번 해보겠습니다. 32강. 자, 슬럼프. 완성해서 올렸는데 깜빡하고 안 그린 거 있을 때. 아, 둘 다 그렇게 화나진 않아? 사실상 저는 슬럼프가 이제 안 느껴지는 사람이잖아요. 아, 나 그림이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슬럼프를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슬럼프가 없어. 그리고 완성해서 올렸는데 깜빡하고 안 그린 거 있을 때는 저는 스스로 고친 다음에 올리진 않아요. 약간 인간미 스타일로. 저는 일단은 둘 중에 더 화나는 거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올렸는데 아 맞다 한 거일 것 같아요. 인체 잡은 거 보고 야하다 할 때, 내 그림 지적 비하할 때. 아, 둘 다 이것도 상관없는데. 왜냐면은 내 그림 지적 비하한 애들 치고 그림 잘 그린 애들을 못 봤어. 그러니까 약간 좀 뭔지 알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잘 그리는 사람들끼리 야, 저 사람 많이 연습했다 이걸 서로 약간 그 알잖아. 근데 이거는 의외로 좀 있어. 저 이거 학생 때 사람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인체를 먼저 딱 그리면은 어, 옷을 안 입혔어 어떡해 쟤네가 너무 야하다 했는데 그래 하면서 그냥 그랬었거든요. 야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걸 또 야하다고 표현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누드 크로키 하는 거랑 같죠. 저희는 누드 크로키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좋아 그린다 슉 이러지만, 이제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어 뭐야 이럴 수도 있긴 있어. 이거는 그림 지적 비하가가 그나마 더 그렇죠. 야하다고 할 수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 근데 지적 비하는 아무래도 이제 지적이랑 비하기 때문에 이미 공격적이야.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림. 좌우반전했는데 괴물.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림은 이거는 이걸 깔려면은 피카소부터 까고 들어가야 돼서 이거 빡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님?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 좌우반전했는데 괴물은 이거는 내 잘못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화나지. 원본 파일 실수로 지금 저장 안 했는데 튕김. 튕긴 거는 요즘엔 복구가 됩니다. 포토샵도 그렇고 클립 스튜디오도 그렇고 제가 프로그램을 두 개를 쓰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 복구해줘. 근데 원본 파일 실수로 지운 거는 자기 머리밖에 깰 게 없어. 뭐 이건 복구도 못해. 심지어 이제 쉬프트 딜리트로 지운 거지.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휴지통에 가서 이제 막 휴지 뒤지다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쉬프트 딜리트를 하면은 바로 완전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지통 비우기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복구가 안 돼서 당연히 원본 파일을 실수로 지운 게. 타블렛에 물 쏟음. 짝눈일 때. 타블렛에 물 쏟는 경우는 의외로 허다합니다. 짝눈. 아 이거 이 이미지 누가 가져왔어. 타블렛에 물 쏟으면은 3초 룰 해가지고 3초 전에 닦으면은 살릴 수 있는데. 아 근데 짝눈이면은 고칠 수 있는데 타블렛에 물 쏟는 것도 좀 그렇긴 하겠다. 저는 타블렛에 물 쏟는 게 더. 그림 계속 고쳐도 이상할 때. 무한의 인피니티. 부모님이 그림 반대. 저는 참고로 부모님이 뭘 하든 반대하지 않는 분이라서 이거는 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약간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집안 자체가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근데 너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네가 져라. 약간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만 지면은 전 알아서 제가 할 거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도 이상할 때가.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 마감에 쫓길 때. 저는 당연히 내 그림 도용이긴 한데 마감에 쫓길 때는 일이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심하게 마감에 쫓겨본 적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 전에 다 주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한 거 많이 당해보기도 했고 대부분 도용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를 몰라. 너무 그 그림이 이쁜 나머지 한번 해봤다 약간 이런 거나 대부분은 그림도 안 지우고 도망가. 걸리면은 그럼 그 도용된 잔해가 남아있거든요. 그 잔해를 원작자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하는 게. 선딱이랑 렉걸림. 좌우반전하는데 이분 당연히 렉걸린 거 아닌가요? 의외로 선딱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딱이는. 렉걸림은 제가 실제로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리다가 갑자기 컴퓨터 블루스크린. 그림 올렸는데 아무 반응 없을 때. 아무 반응 없는 거 많습니다.
말 그대로 애초에 저는 반응을 받으려고 그림을 올리는 느낌보다는 저장소 느낌으로 그림을 올려가지고 컴퓨터 블루스크린은 아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일하는 순간이어도 개인 작하는 순간이어도 둘 다 싫어. 그리는데 계속 물어보는 질문 빌런. 이거 방송할 때 진짜 많잖아. 인지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러쉬 크기 몇이세요? 프로그램 뭐 쓰세요? 태블릿 뭐 쓰세요? 이거 진짜 많잖아. 그림 쪽으로 취업이 안 될 때. 근데 이건 빡치는 순간보다는 약간 인내해야 되는 그 무조건 필요한 전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본인 그림이 더 성장을 하거든.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고찰을 해. 뭐가 좀 부족한가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리는데 계속 물러보는 거는 아 나도 이거 너무 싫어. 인체 망할 때랑 겨우 완성했는데 평소보다 못 그림. 저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요즘도 계속 겪고 있고 뭐 대조하면은 완성했는데 평소보다 못 그린 분 이제 슬럼프랑 또 연관 지을 수도 있긴 한데 완성했는데 평소보다 못 그렸으면은 인체가 망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저는 인체 망했을 때가 더 그럴 것 같네요. 평소보다 못 그리는 거는 아 오늘 그림 망했네 하면서 넘길 수는 있긴 해. 인체 망했을 때는 뼈 구조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그려줘. 완성본보다 러프가 더 이쁠 때. 완성본보다 러프가 더 이쁠 때는 이제 러프에서는 정보량을 엄청 많이 주입을 하는데 완성하면은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 정보량의 절반이. 그래서 러프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굳이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긴 해서. 이거 그려줘는 전자는 오히려 즐기는 편이라고요? 이거를 당해봐야 돼. 일이 겁내 쌓여있어. 그런데 이거 그려줘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는 이거 그려줘가 더. 그림 그린다고 10도그로 볼 때 선 따는데 누가 치고 지나감. 이거 만드신 분이 되게 나이가 그러니까 영한 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내 나이 때는 선 따는데 누가 치고 지나갈 리가 없거든. 그리고 그림 그린다고 10도그로 볼 때는 많죠?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호불호가 갈리긴 해서 아 앞에 게 더 그렇겠네요. 왜냐면 두 번째는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그리다가 손목 아플 때 어? 이 그림체 누구랑 비슷한데? 저는 손목이 아픈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거밖에 못 고르긴 한데 아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 예를 들어서 걔가 어떤 그림체를 좋아하는지 알아. 근데 그 화풍이 너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 작가의 화풍이 너무 많이 느껴질 때. 근데 보면은 걔가 그 작가를 좋아해. 이런 경우도 있어. 저는 근데 그림체 누구랑 비슷한데 라는 말은 안 들어봤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뿔 달렸으니까 마왕인가요? 뭐 악마인가요?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공부하는 도중이면 닮을 수 있죠. 저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모작하는 그 과정에서 그 스타일을 한번 카피해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모작이랑 약간 파쿠리의 개념은 다르니까. 뭐 그릴지 생각 안 날 때, 친구가 그림 공책 뺏어서 볼 때, 못 그린 그림도 다 있음. 애초에 그림 공책 뺏어도 요즘에는 그림이 없어. 요즘은 뭐 다 뭐 외장하드 뭐 이렇게 넣어두니까 디지털 시대기도 하고 뭐 폰 뺏어서 본다고 해도 굳이 싶긴 해요. 아 근데 둘 다 그렇게 화 안 나는데. 뭐 그릴지 생각 안 할 때는 말 그대로 화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그래도 뭐 지금 디지털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누가 제 폴더를 가지고 그 폴더 몰래 열어본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전 이거 고르겠습니다. 그림은 재능이지. 그림 공모전이나 대회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모르겠어. 이거는 자진해서 저는 대회를 나간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림은 재능이지. 아 근데 요즘 또 재능의 말이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의 재능이라고 재능 막 타고났다고 하면은 찐 천재 아닌 이상은 잘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찐 천재는 약간 피카소처럼 뭐 10살 이하 때 인체 다 터득했어. 막 뼈나 이런 거 근육학 골학 막 이런 거를 다 터득을 한 거지. 이 정도 아닌 이상은 관찰력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도 그림 공모전이나 대회 입시는 내가 진짜 원하던 거였어. 근데 떨어졌어. 이러면은 화날 수도 있죠. 나 충분히 잘 그렸는데 왜 떨어졌지? 라면서 반문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아 좌우 반전했는데 괴물이랑 어? 이 그림체 누구랑 비슷한데? 아 나 여기 몰입이 잘 안 돼. 이 월드컵 차츰 몰입이 잘 안 돼. 나 그랬던 일이 많이 없어. 꽝.
그래도 듣는다면은 이게 더 그렇지 않을까. 그림 계속 고쳐도 이상할 때, 아 저 렉 걸린 거 너무 싫어요.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 그림 공모전이나 대회 입시에서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 낸 그림을 누가 도용해서 1등 했어. 다른 사람 그림이, 네,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 그림 그린다고 10톡으로 볼 때 원본파일 실수로 지운, 아 원본파일 실수로 지운 거는 이거는, 이건 10톡과 비교할 수가 없어. 아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려줘. 그리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블루스크린. 당연히 블루스크린이죠. 완성해서 올렸는데 깜빡하고 안 그린 거 있을 때랑, 그리는데 계속 물어보는 질문 빌런. 질문 그냥 조용히 봐줬으면 좋겠어. 내 그림 지적 비하할 때, 인체 망할 때, 내 그림 지적 비하할 때, 타블렛에 물 쏟음, 친구가 그림 공책 뺏어서 볼 때 물 쏟는 거. 아 나 렉 걸리는 게 더 싫어. 타블렛에 물 쏟음, 어? 이 그림 제 누구랑 비슷한데. 타블렛에 물 쏟음. 다른 사람 그림이, 아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 그리다가 갑자기 컴퓨터 블루스크린. 그 그리던 과정에서 컴퓨터 블루스크린 떠서 그림을 다 완성을 못했어. 그 완성 못한 그림을 SNS에 올렸는데 그걸 도용했어. 그리는데 계속 물어보는 질문 빌런. 모범파일 실수로 지움. 이거는 모범파일 실수로 지움이에요. 질문 빌런은 내가 공개적인 데서 그림을 안 그리면 돼. 타블렛에 물 쏟음, 원본파일 실수로 지움. 와 이거 같은 급인데? 타블렛에 물을 쏟아서 원본파일이 실수로 지워졌다면? 아니야, 타블렛은 그래도 사선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본파일 실수로 지운 게 더 심해.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 아 렉 걸림. 아 박빙인데? 아... 좌우반전하는데 2분 걸린대요. 이러면 그림을 못 그려.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 아... 저는 렉 걸린 게 원본파일 실수로 지움. 렉 걸림. 아... 렉 걸림. 렉이 너무 싫어요. 랭킹 볼까요? 뭐가 제일 싫어하지? 난 렉 걸리는 거 제일 싫은데. 아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이 1위구나. 2위가 어린,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림? 아 이게 이 정도로 시샘할 일이냐고. 렉 걸린 거 어딨어? 렉 걸린 거. 야 있지도 않아. 10위권에 있지도 않아. 여하튼 저는 렉 걸리는 게 제일 싫다. 왜냐면 렉 걸리면은 그 시간에 그림 하나 그릴 걸 못 그리기 때문에 싫어요. 아 재밌었네요. 다들 도용이랑 나보다 어린 애가 잘 그리는 게 그렇게 되게 약간 많이 싫어하나 봐 다들. 그러니까 부정당하는 기분이지. 나는 이만큼 해서 지금 이 실력인데 치고 오는 어린 애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의 그런 연습 시간이나 이런 게 부정당하는 기분이 드나? 모르겠네. 여하튼 재밌었네요. 저는 다음 콘텐츠 때 또 오겠습니다. 안녕. 제발 재미가 있었다.